1단계 버추얼 박스 우분투 다운로드. 구글에서 우분투 다운로드를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분투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22.4.3 버튼을 클릭합니다. 2023년 10월 기준 LTS 최신 버전이 22.4.3입니다. 우분투 설치 ISO 파일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우분투 ISO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버추얼박스를 다운로드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버추얼박스 다운로드를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버추얼박스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윈도우즈 호스트를 클릭합니다. 버추얼박스 설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2단계 버추얼박스 설치. 다운로드 받은 버추얼박스 설치 파일 하단의 파일 열기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출력되면 얘를 클릭합니다. 버추얼박스 설치 창에서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옵션 설정 없이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프리셋 알림 확인 후 예스를 클릭합니다. 예스를 클릭합니다. 인스톨을 클릭하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피니시를 클릭합니다. 버추얼 박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3단계 버추얼 박스의 우분투 설치. 우측 상단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가상머신 만들기 창이 출력되면 내용을 입력합니다. 가상머신 이름을 지정합니다. 저는 우분투-22.04로 지정하였습니다. 가상머신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저는 기본 경로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ISO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콤보 박스를 열면 ISO 파일이 목록에 바로 나오는데 목록에 출력되지 않으면 기타를 클릭하여 직접 경로를 선택해줍니다. 스킵 언어텐디드 인스톨레이션을 체크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메모리 크기와 CPU 개수를 설정합니다. 메모리는 4096MB, CPU는 4개로 설정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사항! 메모리 4096MB도 동작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분투 권장 설정사항은 8192MB입니다. 하드디스크 크기를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 그대로 두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참고사항! 기본 설정 값보다 높은 것은 괜찮으나 낮으면 동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니시를 클릭하여 가상머신 추가를 완료합니다. 버추얼 박스 좌측에 우분투 가상머신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상머신에 우분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우분투 가상머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Try or Install Ubuntu를 선택합니다. 언어 선택 화면에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언어로 화면이 변경됩니다. Ubuntu 설치를 클릭합니다. 키보드 레이아웃 화면에서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옵션 변경 없이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옵션 변경 없이 지금 설치를 클릭합니다. 디스크 덮어쓰기 확인 팝업창이 출력되면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거주지 선택 화면에서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등록 정보 및 암호를 설정합니다. 계속하기를 클릭하면 우분투 설치가 진행됩니다. 우분투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와 초기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설치 완료창이 출력되면 지금 다시 시작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등록 시 등록한 암호를 입력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온라인 계정 설정 화면에서 건너뛰기를 클릭합니다. 스킵 포 나우 옵션 선택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아니요, 시스템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옵션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옵션 변경 없이 다음을 클릭합니다. 완료를 클릭합니다. 우분투 설치와 초기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크로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